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보 소식입니다. 중국의 최대 소셜미디어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업체인데요. 미국 증시에서 퇴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 명단에 올랐습니다. 웨이보는 지난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따르면요. 외국 기업 책임법을 위반한 회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SEC가 판단했던 중국 기업이 다섯 가지 기업인데 웨이보 가 여섯 번째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웨이보는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에 회계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웨이보는 월간 사용자가 무려 5억 명을 넘는 커다란 플랫폼, 중국 최대 규모의 소셜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오늘자 홍콩 증시에서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동향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뉴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위험자산 선호를 회복하고 좀 긍정적인 논평에 주목을 하면서 이 반도체주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한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향후 AI 기술 쪽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투자자 관련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했던 엔비디아입니다. 이때 발표된 호퍼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엔비디아가 발전시키고 있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또 앞으로 도이치뱅크에서는 엔비디아가 AI의 성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당히 적합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전부에서도 AI 업계의 강자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전기차 기업인 니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가 하회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니오는 이 시장 컨센서스에는 상회하는 실적, 전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인도 부분과 관련한 전체 가이던스가 시장 평가를 하회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동이 제한이 됐고 각 도시들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가가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회사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이 같은 소비 회복이 주춤하는 모습 때문에 가이던스를 조금 낮춰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오 CEO는 여전히 반도체 공급이 변동성이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위험 요소다, 부담 요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나온 소식입니다.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50bp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페루 중앙은행이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떤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적합하다고 나올 수 있다. 또 어떤 회의에서는 25bp 인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든 우리가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경제에서 보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상당히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간밤 미국 시장은 이 같은 발언에 주목하면서 국채 금리 수익률이 장중 2.5%를 초과하면서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이슈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